안녕하십니까. 200억 틈새 등에 3회차죠. 플러스 65억을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60억 정도 추가하셨다고 하네요. 저희가 맞춰야 될 부위가, 돈이 들어오면은 도미 한번 내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마이스터링하고 여섯 부위 남은 거죠. 가봅시다. 가봅시다. 타일런트 히아데스 벨트. 아, 돈이 들어온다면은 좀 여유롭게 좀 투자 더 해볼 만하네요. 벨트 사기 좀 애매했었는데. 호호, 분위기 한번 보러 가자. 칠성의 24%의 에디안졸의 흰 80짜리 주은지역 된거 62억, 17억에 6에 24에 18%. 이거 저희가 어제 보지 않았었나요? 이거 살까 말까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 그죠, 이거 본 것 같다. 본 것 같아. 낫 있네요. 낫 이거. 똑같은 18%인데 별 두 개 더 달렸고. 자기 뭐야, 주은작이네. 주은작에 18% 에디공13, 육성 15% 에디언줄. 추업 차이가 좀 나네. 칠성 40억, 오성에 21% 88주 에디언줄. 작은 석작이네요. 석작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금공 같은 작인 것 같고. 62억 24포 힘 80초. 영성이 에디, 와, 이거는 진짜 생각해볼만 할 것 같다. 6에 60초, 24억, 와. 이런 거 괜찮지. 5성까지, 야. 5성의 유니크가 대충 한 20억 정도 선 되는 것 같네요. 공사 올른 거. 여기는 좀 너무 비싼 것 같죠. 18%에 에디가 013이긴 한데. 육성, 아, 진지하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때요? 어딨냐? 이거 어떻습니까? 5에 24추업에 작은 공 4 오른 거고 9% 돼 있고 에디 4% 돼 있거든요. 다음 달에 이제 유잔 풀리니까는 그때 해가지고 좀 큐브 해보는 거 어때요?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의견 좀 받고 싶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 에디 가리는구나. 이 아이템 가위 6자리거든. 좀 개인적으로 좀 땡기는 아이템이네. 17억에 에디가 한 줄 돼 있는 것도 되게 크고요. 스팀 4%로 추억도 나름 5에 14면 나름 솔솔하고, 거기에다가 다음 달에 유점하고 이제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 5에 24인데 얼마였죠? 17억이었나? 17억인데 AD 한 줄도 되어있고 에픽으로 괜찮은 것 같네. 그지 유자한 바른다고 치면은 한 3-4억에다가 기대치는 또 한 번 더 있긴 하지. 15% 띄우는 게 쉽지 않지만 레전드리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 유자하는 거요. 다음 달에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 블랙키보 30개하고 유니크 잠재 하나 줘요. 어차피 유점 다음 달에 오지게 써야 돼요. 다음 달에 유점 많이 바르셔야 돼. 돈 최대한 절약하는 게 좋지. 어차피 다음 달에 유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의견이 중요하죠, 뭐. 큐브는 도박이다. 한마디 남겨두고 싶긴 하네요. 그냥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에디 에픽인 것도 있고 5성도 달려있고 추억도 나름 솔솔하고 일단 9%도 다 띄어져 있겠다. 다음 달에 해가지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돼요. 류잠할 때 리커버리도 나가는 비용도 있으니까 그건 마일리지로 사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일리지 말도 마일리지도 뭐는 쉬운 것도 아니고. 가을 3대네. 5성 사전이 좀 더 주면은 7성까지 막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 보지 않았어요? 아닌가? 다른 건가? 다른 거네. 6에 40에 21%에 딜 4포 5성 21%에 5성 35 1월 10일이면 언제야? 다른 것들이 워낙 다른 게 괜찮게 나온 것들이 다 팔렸네. 보면, 맞아. 이게 최근에 팔린 거거든요. 유니크 5성이면은 한 24억 정도 하나 보네요. 23억.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네.
그냥 딱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딱 무난한 것 같아. 아 근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별 두 개 차이, AD 차이긴 한데 AD가 쉽지 않으니까요. 보통 아케인 무기를 가면은 5앱소를 하죠. 나머지 부위를 이카 5앱 2루타. 본주님 어떻게 할까요? 큐브 하실 생각 있으면은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디 한 줄도 띄어져 있고 5에 24하면 순서 추업에다가 본주님 의견에 따라 이건 달라질 것 같아. 그냥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의견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강 이게 근데 큐브라는 게 유자면 뭐 확률로 발린다고 치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긴 해요.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 안정성. 괜찮으면 사고요. 아, 아니다 싶으면은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할까요? 큐브 OR 기다린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막 와닿고 그런 템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살만하다 그런 아이템들밖에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큐브 하고 싶다고? 한 번의 묘미 나쁘지 않죠. 모성이 04 오른 거, 에디 에픽 4% 된 거 구매하고요. 유점하고 한다고 치면 3억 정도 한다고 치고 3억 20억 큐브하고 하면은 대강 그림이 어디로 나오냐. 현재 아이템 매물로 보면은 그림이 한 25억에서 30억 사이 정도 될 것 같네요. 딱 대강 그림이 25억에서 30억 사이. 그러다 레전드리 가면 좋은 거고 그럼 구매할게요. 나머지는 뭐 젠팩업도 하시는 거 있어야 되니까. 뭐 남았죠? 히어 벨트 샀고 핑크빛 성배 하나 삽시다. 성배 하나 소소한 거 너무 안 올라갈게요. 그냥 살만하다. 계속 낄만한데? 아, 좀 애매한데? 요런 느낌? 네네. 그 정도 한 1억 내지선 되거든요. 100급 느낌 나게. 5에 52. 6에 40. 5에 52, 5에 52, 6에 48, 5에 48에 대. 4에 64에 03, 6에 48, 6에 48, 6에 48, 6에 48, 6에 48. 이 아이템. 어떻습니까? 네네. 5에 4에 64에 딱 두 세 개 정도 마지노선 같은데. 세 개 아이템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 6에 48짜리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잘 기억하십시오. 6에 48. 2번으로는 4에 64에 03. 3번이 3번 괜찮은 거 있었는데. 5에 60짜리인가? 이거 뭐 같네요. 3번. 2번이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어때요? 이 아이템 4에 64에 공성. 괜찮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의견 통일 아주 좋습니다. 성배 하나 사고요. 마이스터 링하고, 장갑도 사야 되나? 그죠? 잠깐만, 나머지 무기 좀 찾아보자. 벨트. 벨트 끝났죠? 아, 성배 가져와야 되고. 아, 이렇게 4개 남았네. 오케이 오케이. 장갑. 앱솔랩스,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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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브. 라잔더리로 검색하겠습니다. 돈이야, 나옴 좋으니까. 크리 올해 에디 도출 70에 05 가에디. 아, 가에디는 안 되죠. 근데 이쪽은 다 추억이 이렇게 다 이상한 거 같냐? 나만 느끼는 건가? 추억이 안 좋아. 네네, 레전더리 시세 좀요. 32요. 아, 이거 저희가 어제 본 아이템이죠. 제가 어제 이거 괜찮다고 했었잖아. 이거의 단점이 뭔지 압니까? 캐치 가능하신 분. 이거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아, 과자도 먹고 할까? 이 아이템이 오류 캐치 가능하신 분. 아, 그렇습니다. 01이 하나가 없어요. 01이 원래 52여야 되는데 01이 51이에요. 어제 나도 이거 살라 그러다가 01이 이상한 걸 느꼈지. 그죠? 아, 어제 나도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아, 100급 추업에 대강 한 줄 달려있으면 40억 한? 35억 하네요. 추업 저만 40억 하고. 아, 가해지래구나. 딱히 막 말하는 건 없는데? 아, 어제 그냥 이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별로겠죠? 이미 지난 일이겠지. 일 포기하고 그냥 살만한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오류점이 있긴 하지. 사람들이 또 찝찝한 건 싫어하잖아. 가격 진짜 괜찮았는데. 살만한 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가 한 40억 선 같은데. 아니네, 이게 또 40억이 팔렸네. 기다리면, 아, 두 줄이긴 한데.
나는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어, 마음에 드는 거 없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 자기 마음이죠. 불안하면 계정 잠그는 거고. 일단은 망토부터 보죠. 나이트 케이프. 돈 많이 남으면 좋아요. 어, 굳이 무리해서 사는 것보다 다 할 게 많아가지고. 18억. 와, 이거 어제 왔다 갔다 한 상품이죠. 그거 뭐지? 어, 여기 있다. 12억에 판매된 거 있잖아. 그거 누가 사가지고 20억에 팔았네. 와, 요것이 장사죠. 야씨, 엄청나네. 이것이 장사죠. 야, 기다려야겠는데? 망토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잘 나오면은 좋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망토도 장갑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망토 장갑 둘 다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아, 도미 살 수 있을까? 아, 이거 제 아이디가 아니에요. 35. 어, 돈은 충분하겠다, 그지? 한 30억에서 40억 봐야 될 것 같네. 4에 60, 5에 40.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빠 보이네요. 45. 여기 35. 1.5줄. 1.5줄. 내가 산다면은 그거밖에 없는 이게 제일 난 것 같다. 문제는 가격이 문제겠죠? 아 이게 30억이 최근 게 있다 보니까는 사기 좀 그렇긴 하나 그죠? 1.5줄짜리가 있다 보니까 35억. 이것도 기다려야겠다. 초읍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저것도 013이긴 한데요. 좀 그렇다. 이걸 35억에 사갔네? 착하나 이상한 것 같은데? 네네, 기다리는 판단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될 것 같네. 요거 사는 거 아니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남았어요? 마이스터링? 아, 자기 하나 남았네. 03의 힘이 올랐는데. 아, 18성. 이야. 0에디 13.
25, 19, 5천. 9,6. 27, 9, 6, 0, 07에 힘이로 올랐네. 좀만 더 주면은 레전이네. 04짜리. 네네, 여러분 땡기는 아이템 있습니까? 나는 아까부터 이게 땡기네. 어딨지? 이 아이템. 03의 힘 2오른 거. 작화도 남았고. 자꾸 저게 땡기네. 장 남은 거요? 사고 나서 생각해봐야지. 무난한 장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 돈이 문제죠. 27호. 이게 25억이었다고? 공사의 힘 6. 17호. 공사의 힘 6. 내 뒤에 있고. 17호. 그냥 그런 가격 같다. 아, 네네. 제 아이템 아닙니다. 마이스터링도 못 살 것 같은데?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도미도 그렇고. 그렇게 할까요? 기다리는 걸로?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산 아이템 뭡니까? 성배? 성배하고 벨트 두 개를 구매했나 이거죠? 나머지 기다리는 부분 어떻습니까? 네네. 네 개의 부위 남았거든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똑똑, 여보세요? 기다리는 거 어떻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방학을 감안해서 사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최근에 팔린 거 보면은 사기 좀 그렇지 않나? 일단 좀 기다려보죠. 대강 40억. 70. 80, 90, 100. 110, 120. 130. 잘 맞추면은 다 맞출 수 있겠다. 110억으로. 하나, 둘, 셋. 돈 남으면은 아쿠아틱도 응축기도 하나 사고. 마이스터링은 1단이고 깁시다. 마이스터링도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는 걸로 하도록 하지요. 남은 돈이야 뭐 젠팩업을 하든지 할 돈 많으니까는. 너무 무리하게 맞추지 말고
아니요, 상하이 샀어요. 다이스. 그럼 이것으로 3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케이.